내일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대통령 선거 이외에도 실생활에 중요한 주민 발의안들이 찬반 투표로 결정됩니다. 알아둬야 할 중요한 주민 발의안들을 정윤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월 4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정부와 시, 카운티 차원의 주민 발의안들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 중에서 주민 발의안 4번과 5번, 6번, 8번, 9번, 11번 등은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발의안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옹호 단체들은 5번에는 찬성을, 11번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5번은 마약 경범에게 처벌보다는 재활 교육을 통해 범죄를 근절하자는 것으로 마약 교육에 주정부 예산을 충분히 할당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4번은 미성년자가 낙태 수술을 받기 최소 이틀 전에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제화될 경우 부모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청소년들이 무허가 의사를 찾아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주민 발의안 6번은 갱범죄와 관련된 청소년 범죄는 지금보다 두 살을 낮춰 14살부터 성인 재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법안으로 불리우는 주민 발의안 9번도 범죄와 관련된 법안으로 가해자의 가석방 심의 시 피해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해 가석방 조치에 피해자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죄수들의 가석방을 보다 어렵게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음은 8번으로 동성 결혼 권리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가주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 허용 판결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한인 기독교계에서는 이 8번 주민 발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 재조정 절차 개혁안인 주민 발의안 11번으로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계 커뮤니티 표를 결집할 수 있도록 선거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 권익단체들은 이 발의안 통과 시 공화당이 반사 이익을 보고 소수계 커뮤니티의 표가 재임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케이타 뉴스 정현호입니다.